대학교 가면 여러분이 시간표를 짜는데 월요일을 비워두잖아. 이렇게 화수목금 주사파 화수목 주에 3일만 가는 걸 주삼파. 우리 땐 그랬는데 제일 좋은 게 주삼파를 이렇게 만들지 마. 대학교 가서 월수금 좋지 않아. 월요일 학교 가고 이때 쉬고 학교 가고 쉬고 학교 가고 이게 이때 너무 가기 싫어져. 쉰 다음에는 또 쉬고 싶은 게 사람의 기본적인 그거라고. 이러면 망해. 거의 망해. 월수금 학교 간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제일 좋은 게 뭐게? 어? 맞아요. 화수목이 제일 좋아. 화수목. 이렇게 짜라고. 이렇게. 하루 종일 수업 듣고, 하루 종일 수업 듣고, 하루 종일 수업 듣고. 이때부터 행복해. 이틀만 더 가면 이런 생각이 들어. 어? 왜? 금요일 쉬고, 토요일 쉬고, 일요일 쉬고, 월요일까지 쉬잖아. 4일을 연장 쉬잖아. 수요일날 엄청 행복해. 내일만 더 오면 되네. 목요일은 뭐 그냥. 이게 제일 좋아요. 진짜 제일 좋아. 그래서 이렇게 완전히 쉬어버려. 어? 근데 이 얘기를 왜 한 거지?